예, 네비 형님이에요. 뭐 투싼 IX 그다음에 이제 저기 코란도 스포츠 뭐이 등등 차량에 뭐 상단 매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 매우 좋겠지. 어? 뭐 상단 매립해도 뭐 저기 뭐 싸구려 그냥 7인치 7인치 적당한 거 쳐박아 그냥 사유나라 해버리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뭐냐 영업사원이 이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기프트 상품이고 또는 중고차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차안 팔리니까 좀 빨리 팔아보려고 이제 거기다 이제 7인치 껴주고 이제 뒤에다 중국제 거 후방 카메라 껴주고 하는데 뭐 중국제 거 후방 카메라를 끼면서 뭐 노지편 이런 개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. 내비 형님처럼 응? 뭐 소니 거 껴주고 국산 거 달아주고 응? 노지편 안 하고 그냥 노지편 이런 개소리 그만하고 그냥 중국제 거안 팔고 국산 거 팔아주면 그게 애국이 아닌가? 노차이나 노재팬 막 지랄하면서 정작 이 사람들 웃긴 게 노차이나 노스코리아 이런 말을 안 해. 나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싫어서 나는 독일차가 더 싫던데. 난더 싫어 히틀러가. 내가 노 저머니 이러면 되겠냐? 도라인 줄 알지. 독일은 왜 여러분께 피해를 안 줄까? 독일은 좋아? 그러니까 웃긴 거야 여러분이니까 한마디로. 코미디야 코미디 그냥 뭐 한마디로 노재팬도 개소리고 나같이 딴 놈들처럼 노재팬하고 차에다가 후방카메라 중국차가 쳐달아주고 개돼지 뭐냐 그게 뭐야 그게 노재팬을 하지 말고 달아줘 그냥 조용히요 입 사물고 내병처럼 국산 거를 팔면서 달아주고 노재팬도 안 하고 그냥 국산 거만 파는 거야 그냥 뭐 프로스펙스 입고 국산 거 팔아주면서 노재팬 이런 거 개지랄병 안 하고 그냥 국산거만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노지페이고 지랄이 관해. 일본인들이 내가 왜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왜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 국민들인 줄 알아? 국민성이? 발표도 야리거나 까불, 뭐 이러지 않어. 발표도, 아, 죄송합니다. 스미마셍. 아리가또. 발표도 아리가또 이래. 고맙습니다. 밟아도 그냥 미안해요. 이러고. 얼마나 좋아. 우리나라 사람 위아래 훑어보고 그냥 바로 그냥 주먹 나가지. 예, 참. 이해가 안 가. 일본한테 배울 건 배우자. 우리나라가 아왜 이렇게 정치인이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지만 아막 지역 감정부터 했고 개 같은 거. 어? 내병님 오늘 말하고 싶은 뭐다? 상단 매립, 투싼 IX, 어? 뭐 이런 막 코란도 스포츠 막 상단 매립 개똥 작업. 내병님 안 합니다. 무조건 하단 작업. 아 소비자들 왜 일요일에 해갔잖아. 아 전화가 없어. 뭐 가다 죽었냐? 그것도 아니잖아. 잘 쓰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지. 잘 쓰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. 내비 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. 노제팬 이런 거막 개지랄병 안 하잖아. 그냥 쓰는 거야. 잘 쓰면 좋은 거고. 노제팬 뭐 지랄병 하지 말고 그냥 국산 거만 쓰면 그게 곧 노제팬이 되는 거야. 국산 거 쓰면은 노차이나가 되는 거고 자동으로. 국산 거만 쓰면 돼. 내가 말하는 말이 곧 무슨 쇄국정책인가? 쇄국정책인가? 모르겠지만은 내 형님이 하는 작업 스타일대로 일을 하면은 이쁘다. 투싼 IX 딱 하단에 끼니까 딱 그냥 없어 그냥 앞에가 위에가 없어 깔끔해.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어리바리 하고 그냥 어? 또뭐 투싼 IX만 그래? 또 뭐야 저것도 그러고 투싼 IX만 그런 거야 또? 그다음에 또 저것도 그래 저것 뭐야? 코라도 스포츠도 그렇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 여자도 잘 되나 써? 잠깐만 어디였어요? 예? 정국담화 안 하라고 그러길래 정국담화 안 하는구만. 뭐 내병님 말 여러분 알겠죠? 예. 또 도로 추워지는데? 아까 막 되게 따뜻했는데 도로 추워지네 이거. 아까 막 되게 따뜻했는데 비가 와갖고 도로 추워지고 있어요. 오늘 수도를 좀 틀고 가겠습니다. 내병님 오늘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또 이게 웃긴 게 이게 두 부녀의 참 비극인데
이, 참, 이게 골 때린 게, 이 책이 또 이게, 이 메이드 인 USA야, 메이드 인 USA. 메이드 인 USA. 유사, 메이드 인 유사. 박정희, 박근혜 이야기입니다. 한번 보고 싶어. 이거 보면 뭐지, 뭐, 전두환 이야기도 나오고. 한번 하루에 한번 한 장씩 한번 여러분께 한번 낭독을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. 사다 보면 더 좋고. 예.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, 응? 저 뭐야? 일할 때 투싼 IX 또는 투싼 IX 또는 코란도 스포츠 또는 글랜드 스타렉스 하단 매립을 하자. 아, 손님이 상단 매립 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돌아야 되고, 아이 그럼 하단 매립 아니면 안 팔아요 이럴 순 없고, 나뭐 돌아있냐 내가 돈좀 잽싸게 팔아야지. 손님한테 꼬셔는 보자. 대부분 그렇게 달려 있는 사람 뭐다? 새차 영업사원, 중고차 영업사원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고, 또는 중고차에 차가 안 팔리면은 소비자 오기 전에 미리미리 껴놓고 중재 카메라 껴주고 그냥 내비 그냥 10주 그냥 딱 껴놓고 그냥 미리 올려놓고 그냥 빨리 팔려고 한다. 그런 차는 사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다 뜯어내, 어차피 다 뜯어내고 버릴 거니까. 내비 형님한테 오시면 내비 형님이 작업을 어떻게 한다? 졸라 멋있게 다시 한다. 끝내주게. 끝내준다, 끝내주게. 끝내주게 할 거야, 작업. 멋들어지게. 오, 멋있다. 와. 오. 와. 오, 이렇게. 상단 매립. 그랜드 스타렉스, 투싼 IX, 코란도 스포츠. 싹 뜯어내고 작업 다시 한다. 내비 형님은 하단 매립으로. 졸라 멋있다. 깔끔하다. 눈에 거슬리는 거 없다. 선이 안 보인다. 트릭 일체화다. 투싼 IX 타시는 분들, 또는 코란도 스포츠 타시는 분들, 그다음에 또 누구? 응? 저기 그랜드 스타렉스 오십시오. 내비 형님이 멋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